학교에서 시켜준 대잖아. 아, 아니. 어, 왜? 책임져 주는 거더라고. 피디님 하더라고. 선생님 녹화 안 해서 불통했어요. 지 공부 안 해서 불통하지 않아. 아유. 희한한 놈들, 희한한 놈들, 진짜. 그렇다고 해서 보면, 녹화한다고 해서 뭐 많이 보는가? 그렇진 않아요, 저 사실이, 보면은. 많이 봐요. 다른 영상에 비해 저희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아,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반 애들이 많거든, 이런 일. 아. 제가 세 번은 돌려보는데. 아시죠?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해. 선생님 영상 보면 조회수 연계 돼요. 그래? 맞아. 이 새끼들 진짜. 조회수 0이 뭐 거의 없을 텐데. 그랬던데 이랬어요. 언제? 지금 두 번째 거 1위에요. 저거 6지역분이요? 네. 어디가? 네? 네? 앞에 거, 밑에 거. 내가 6이라고 해. 됐어? 네. 조회수가 그게 있다고? 그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있어요. 샤워 한대. 거짓말해. 내가 안 본다고. 근데 아 진짜 근데 저희 반 영상 들어가려고 하면 영일 데가 없어요. 맞아. 맨날 2회 3회로 그래. 내가도 좀 클릭해야겠다. 영이 있다고? 항상 들어가면. 아 오늘 올린 거는 영일 수 있지. 근데 자 보자. 조회 3, 1, 6, 8, 13, 5, 4, 4, 아, 13 6, 8, 4, 9, 3, 3, 8, 6, 6, 10, 2회, 12회, 12회, 6회, 7회, 10회, 10회, 16회, 2회, 10일 없는데 하나도. 조회수 0인데. 들어가면 0에 다 꼽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거는 내가 올렸는데 아직까지 얘네 안 본 거지. 그 다음 다음날 수업이 그러니까. 없다니까. 완벽해 너. 어? 선생님 이대로면 알지? 실버 버튼. 한 100년 뒤에. 300년이거든? 실버 버튼 받기만 받아라 진짜. 선생님 딸한테 채널 물려줄 거야. 딸은 원해요? 어? 딸은 원해요? 원하긴 해요. 아직까지 의사 표현이 없어.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그럼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64 쓸 수 있지? 루트에다가 6제곱근 64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제곱근 6제곱근 64. 아, 곱하기 되잖아요, 맞지? 곱하기. 아, 조회수가 이제 약간 좀 정책이다, 지금 선생님. 선생님, 이번 신입생 반은 안 받아가지고. 예인아. 네. 아, 구독. 아, 구독. 구독 안 했는데, 구독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구독 오락생 것도 안 했었는데. 아, 빡치네. 이 반드시 확인한다. 진짜 이러려고 했는지. 자. 원장생 거랑 비교가 안 되지. 선생님 아예 컨텐츠가 훨씬 많아요. 자, 6제곱근 64. 얘는 뭐야? 12제곱근 64 되는 거 맞나?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뭐야? 18제곱근 64 되지. 얘는 뭔데? 6제곱근 64 되네. 곱하기. 얘는 12제곱근 64네. 자, 얘는 18제곱근 64네. 맞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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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없어지네. 1! 아, 오. 맞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네. 넘어갑니다. 4번. 독자가 70명 이상 넘쳤던 것 같은데. 구독 취소했어. 아니, 재원생이 없는데, 한 개가 떨어졌다는 거는, 재원생 중에서 한 명이 있는 거야. 취소했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구독했다가. 모르는 사람이 내 걸 구독을 해? 저희 저번에 트위치 했을 때. 아, 맞다. 이상한 사람이었어. 72명이, 72명. 오, 올라갔네. 이 속도가 금방이다. 자, 4번.
이름 올릴 수 있는데 선생 유명해지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알지? 네. 진짜야. 네. 컨텐츠 가지고 있는 거 엄청 많은데 안 만들고 있잖아. 진짜야. 알지? 네, 알죠, 알죠. 내 기분 나쁘다. 아씨. 자, 일단은 얘네들이 2하고 4, 4하고 8이 있으니까 얘네들 다 2의 거듭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얼마예요? 2의 몇 제곱? 3, 4, 12제곱이네. 2의 22제곱. 좋아. 얘는 2의 30 플러스 2의 20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수는 그냥 바로 약분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안 되게 더하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뭐 해야겠나? 곱하기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2의 12제곱으로 묶어요. 1 플러스 2의 10제곱 되겠죠. 하나 보내. 얘는 2의 20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1 플러스 2의 10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네. 이거 약분대 바로 없어진대. 그럼 지수우체계에서 루트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되잖아. 하나. 그럼 이거는 루트 1이라고 하는데 2의 4제곱의 제곱이잖아. 얼만데? 2의 4제곱이 답이야. 그러면 16이 답입니다. 이해돼요? 네. 끝. 넘어갔어. 이제 3번 갑니다. 거들하잖아. 어렵지 않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나지 않았잖아. 네? 뭐 큰일 나? 녹화 안 됐어. 아, 왜 안 했지, 근데? 독해 보통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안 했는데. 까먹었는 것 같은데. 까먹었을 때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올려야겠다. 그럼 너희 잘못이네. 왜? 아니. 얘기 아무도 안 해줬잖아. 항상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냥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는데? 지원이 했는데. 누가 그냥 녹화 중이에요 합니다. 뭐 하는 거? 아 지원이 답했다는데요. 도움이라. 왜 오늘 지금 김PD 책임져야지. 네가 애랑 다 설명해주라겠지 오늘 하고. 자, 이 계산대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 얘는 육제곱근이 계산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할까? 맞춰주면 되지. 맞출 수 있지. 왜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 NP 루트, NP 제곱근 A에다가 NQ 제곱근 하면, NP인데. NP 얘하고, 그죠? P 없앴는, P 약분시키는 N 제곱근 A의 그 N 제곱 얘랑 같다 했다는 거야. 그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 똑같다는 얘기야. 그 얘가 6이 있으니까 여기 3이고 여기 2니까 뭘로 맞춰야 돼? 6제곱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A 세제곱 B에 몇 제곱이 된 거야, 찬호야? 여기 2가 있었는데, 원래. 얘 6대 생각이다 몇 곱한 거야? 3. 곱했지?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3. 세제곱 해야 된다고. 얘네? 여기 이거, 아까 배운 거야. 근데 물론 너는 지금 모를 수 있겠지. 집에서 공부하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누기. 얘는 6제곱근에다가 A 4제곱 B 제곱에 제곱돼야지. 곱하기 얘는 뭐야? 6제곱근에다가 A의 5제곱, B의 제곱돼야지. 그대로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다 같이 쓰자.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의 9제곱, B의 3제곱 되지? 하나. 곱하기 얘는 역수 되지? 하나. 되시라고? 네. A에 8제곱, B에 4제곱, 분의 1대제곱. 아, 대제로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A에 5제곱, B에 제곱. 이래 된다, 이거.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약분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가 이제 8개 있으니까 없어지니까 한 개 남네요. 그죠? B가 이제 뭔데? 5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없애고, 여기 1개 남게끔 없애면 되겠네. 그럼 총 남아있는 게 뭐냐면 6제곱근에다가 A는 1개하고 5개 남아서 A에 5제곱, 6제곱 남아있고요. B는 1개하고 끝이네. 맞지? B 1개만 남아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답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따로따로 썼을 때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따로따로 썼을 때 6제곱은 어떻게 돼? 6제곱은 A의 6제곱이고
곱하기 6제곱근 b 되는 거니까 얘는 a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6제곱, 6제곱이니까. 그치? a에다가 6제곱근 b 된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왜냐면 루트 12를 세워도 되겠지만 우리 이거 모르고 그냥 2루트 3이가 잡는 것처럼 6제곱근 된 걸 밖으로 써내시면 되잖아. 그치? 귀엽게. 귀엽지? 제가 더 귀여워요. 잘하고 있다는데. 곧 친구들 다 없어진다. 이미 친구들 익숙해져 있을 거야. 아니다. 어느 한 순간 버린다.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쯤이다. 친구. 친구 없어져가지고, 선생님의 친구가 없어요. 라면서 공부할래요? 공부하겠다. 나도 친구 있어요. 나도 친구도 없어진다. 곧 없어진다. 자주 없어지더라, 이때까지도. 원래, 아니. 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맞아? 네?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고 이상한데. 진짜 무시하고 미안해. 사이버 친구 아니야? 사이버 친구. 심지어 그날 다른 남자가 얘한테 고백을 하려다가 아, 순서를 놓쳐서 순서가 저기 저는 늦었어요. 야 무슨 네가 치명적인 매력을 좀 근데 아 근데 진짜요. 아, 진짜 학교에 숨을 다 놨어요. 진짜 문제다 문제. 심지어 난시를 했는지 3일 만에 제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야. 뭐다. 봐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좀 일단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따로따로 써줘야겠지. 그럼 뭐야? 세제곱근에다가 네제곱근 A라고 써주고. 얘는 세제곱근에다가 루트 A라고 써주고. 얘는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A라고 써주고. 얘는 루트에다가 6제곱근 A라고 써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12제곱근 A 되지? 6제곱근 A 되지? 6제곱근 A 되지? 12제곱근 A 되지? 맞나? 약분 하네. 자, 오늘 1등. 간단하지? 네.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아, 비슷한 거 같다. 3번. 자,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제곱. 자, 요거 A 값을 간단히 해야 돼. 이미 간단하다라고 적으면 죽는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잘 봐야 돼. 지배를 잘 봐야 되는데, 요 A는 뭐에만 지배당하고 있냐면 여기만 지배당하고 있지. 큰 거 루트 한 개만 지배당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 A는 4제곱근 안에도 들어가 있고, 요 밖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뭐냐면, 지금 루트도 들어가 있고 네제곱근 들어가 있고 세제곱근도 들어가 있는 거야. 세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정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얘를 쓸 때는 루트 A만 쓰면 되겠고 따로 쓰는 거니까 얘는 루트에다가 네제곱근 A라고 쓰면 되겠고 얘는 뭐라고? 루트에다가 네제곱근에다가 세제곱근 A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나? 네. 따로 쓴 거야 세 개 다를. 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제 루트 A 되는 거 그만하고, 얘는 뭔데? 8제곱근 A 이제? 얘는 얼마야? 8, 아니, 12, 24가? A 제곱이제? 3, 4, 12 곱하기 2니까. 3, 4, 12에다가 앞에 2 생략돼 있잖아. 24제곱근 2, A 제곱. 그럼 얘는 루트 A고 곱하기 8제곱근 A고, 얘는 뭐야? 약분 되니까 여기 2, 24 약분 되잖아. 뭐 된다고? 12제곱근 A로 약분 돼요, 이거. 아까 MP 내는 거 있잖아. PP 약분이잖아. 그거 쓴 거라고. 그럼 요것도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얘도 뭔데? 맞춰줘야겠지. 뭘로 맞출까? 24로 맞춰야 된다. 자, 맞나? 그럼 얘는 뭔데? 24제곱근에다가 A에 12제곱 해야겠지. 오케이? 곱하기. 얘는 24제곱근에다가 A에 3제곱 해야 되지. 얘는 24제곱근에다가 A제곱 해야 되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돼? 24제곱근에다가 A에 12개, 15개, 17개. 17제곱개. 답이에요. 이래요. 마지막 하나 할게요. 빨리 해야 된다. 시간 없다. 자. 이제 4번요. A가 루트 5에요. B가 3제곱근 10이에요. C가 6제곱근 120이에요. 계산 안 되잖아요. 뭘로 바꿀까요, A를? 전부 다 각기끔 만들어야 되니까 A를 10, 6제곱근. 6제곱근이니까 125네.
현재 5의 제곱이니까 P는 6제곱근에다가 102네 맞지? C는 6제곱근에다가 120 그대로 돼있네. 맞나?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커? 100이 제일 작고 120이고 125가 돼있으니까 이것이므로 6제곱근 120 6제곱근 120 6제곱근 125 얘가 이제 뭐였다고요? P고 얘가 C고 얘가 A 된다라고 쓰면 끝나겠네. 됐니? 네. 이거 할게요. 숙제 한번 들어갈게요. 와. 그래서 내일 10시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 말 걸지 마요. 시간이 없어요. 좀 이따가 드릴게요. 독태 16까지고 문제 없네. 14까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숙제가 14부터 16까지 이것도 개념이죠. 이거 복태는 그 다음에 센 있잖아. 센 뭐였지? 148초부터 센 그건 센 안 해도 돼. 여기까지 148부터라고 148부터 이렇게 되고, 숙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센 있는 사람 다시 하세요. 이거. 미안, 일부러 한 게 아니야. 10페이지부터. 12까지, 12의 유형 5 제외. 10페이지부터 12까지 센. 아, 매운 거 안 한다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오늘 시간 달라지는 편리밖에 없나? 10시? 오케이.